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로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출산율 저하에다가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뉴스는 출산은커녕 결혼도 안 한다 그러는 보도를 보고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. 이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9분이 나와서 자기 국가 정책 얘기를 9분이 다 하는데 한 번도 인구 감소율이나 출산율 정책에 대해서 계획의 소견을 말한 분이 한 번도 없어서 나는 참 그때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. 9분이 한 번도 이 출산율이라든지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전혀 뭐 경제 교육은 다 하면서도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서 내가 참, 이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인터넷으로 우리나라가 참 세계 1위로 인구 감소율에다가 출산율 저하 이런 걸 많이 외치던 사람인데 그러다 이제 요즘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또 이제 다들 그 출산율이 괜찮은 국가에서도 다 출산율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죠. 결국 인구 감소나 출산율 저하가 결혼과 연관돼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. 결혼 안 하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결혼이나 출산율이나 인구 감소 이런 장애 요인들이 주로 결혼해서 살아야 될 집이 부족하고 또 경제적인 면도 있어서 결혼을 못한다거나 그다음 안정된 직장이 없다거나 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만약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뭐 직장에서 출산 뭐 휴가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저기 휴직했다 나오면 단절녀로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결혼을 막고 있고 저하를 하게 맞는데 오늘은 출산율은 그냥 결혼도 안 한다는데 근데 결혼을 안 하는 거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의 시스템이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손해보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돼 있어요. 결혼하면은 여자는 뭐 육아라든지 가정에 묶이고 시집에 간섭을 받게 되고 또 남자들은 사회가 성적인 그런 남성 성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너그러워 가지고 뭐 바람 피고 무슨 외도하고 이것은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사회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여자한테는 그렇게 속 썩이면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러느니 차라리 독신주의로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이제 여성들이 늘어난 거 당연한 거죠. 그래서 이런 사회 시스템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여성을 우대하고 출산을 하는 그런 저기 직원한테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잘 이들을 잘 돌보고 최고의 임신나 임신부라든지 이런 또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회적 전반적으로 이게 보급된다면은 이제 그 어딜 가든 어떤 음식점에서는 아이 들어오면은 카페나 음식점에는 아이는 사절이라고 적어놓은데요.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걸 포용하고 사랑해주고 그걸 다 해줘야 우리 인구 감소가 줄어들고 이제 늘어나지. 인구 감소는 그 나라에 아무리 갖다 경제적으로 그거 해도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 나라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.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. 경기도에서 모 기업이 시설 복지 시설 잘 해주고 임금도 넉넉히 주고 좋은 주택에다가 또그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와 24시간 뭐 어린이를 봐줄 수 있는 그런
시스템을 해놓으니까 출산율이 증가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충청도인가 하에서도 그러고 전남에서도 그런 지역이 있었고 그 시골 지역인데 지자체에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많은 보조를 해주고 이러니까 출산율이 증가되고 그 줄어들다 갑자기 뭐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보도도 있어요. 그러니까 기업하고 이렇게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하고 또 국민들도 공공시설에 뭐 어떤 카페에서 아이 데리고 오면 못 들어오지 못함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온 국민이 다 지하철 타든지 임산부들한테 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런 부부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허용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서는 뭐 임신한 저기 여성에게 퇴직 막 압박을 한다든지 눈치를 보이게 해서 한다든지 쉬었다 남은 뭐 단 그 경력 단절료로 해서 불이익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. 정부는 또 이렇게 출산하면서 휴직 기간에 뭐 보험금의 뭐 40%만 주는 걸 나머지를 정부가 보조를 해서 충분히 아이를 낳고 산모가 쉬었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또 뭐 어디 다른 국가에서는 엄청난 그 출산한 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가정에 이득을 많이 주고 세금 혜택을 줘서 아이를 낳는 건 참 가정이나 모든 것에 좋은 효과가 온다. 그러니까 많이들 낳는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. 사교육이니 뭐니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그거 해야 되고 또 이제 애를 낳아놓으면은 요즘 어린이집에다가 지금 뭐 학부모들이 뭐 교사한테도 함부로 한다고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됐지만은 또 저기 저 어린 말 못한 아이를 갖다 어린이집에 맡겨놓으면은 그 저기 아직 20대 뭐 교사가 아이를 때리고 멍이 들어서 보내면은 부모들이야 CCTV를 이제 돌려주라고 요구하겠죠. 그러면 이제 그 교사가 아이를 함부로 하고 때리고 멍들게 만들고 그런 거 CCTV에 보이면 얼마나 붕괴하겠어요. 그 부모가 요즘 아이도 많이 낳지도 않고 한 명 두 명 뭐 두 명도 없어요. 한 명씩 키우는 집에 아이를 그렇게 그 교사가 이제 여러 아이들 저기 관리하다 보면은 이제 지어받기도 하고 그랬겠죠. 인간이니까 그런 게 찍히면은 그 부모들 가슴에 얼마나 멍이 들겠어요. 그런 것들에서는 노인들에게 노인들은 또 자식이 다 떠나면 빈집 증후군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 대신 노인에게도 좋고 또 아이에게도 할머니가 이렇게 같이 육아에 뭐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정 기간을 그 전문 그 육아 교사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팀으로 해서 뭐 공공기관이나 어린이집에 갔다가 투입한다면은 그리고 근무 시간이 이제 연장돼서 뭐 24시간 근무해야 될 부모를 위해서 어린이집이 항시 24시간 풀 가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은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? 우리 사회가 먼저 어린이와 임산부와 또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잘 같이 협조를 해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. 뭐 눈치를 보면서 임신한 그 직원들한테 무언의 압박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온 국민과 기업과 정부와 지자체 다 합심을 해서 우리 이제 그 인구를 소멸을 막아야 된다고 봐요.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. 이게 나라가 아무리 발전하고 뭐 해도 인구가 소멸돼서 그러면 나라가 힘을 잃게 되고 노인이 증가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가 없다면 다음에는 노인 국가가 되면 노인은
어느 시기에 다 죽잖아요. 그러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겠어요? 지금 급해요. 시급합니다.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교육이라든지 어린이 뭐 출산율이 당장 눈에는 안 보인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큰 암적인 그런 문제로 다가올 거예요. 오늘 또 저의 정치적인 소개를 세계 1위 출산율 감소국에다가 출산은 그냥 결혼도 안 해라는 주제를 오늘 보도를 보고 한번 소개를 말했습니다.